뚜렷한 원인도 모르는 적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성 통증 증후군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 어디엔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받는 만성 통증 증후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이 올 때는 우리 중추, 즉 등골이나 뇌에 매우 민감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통증에 있어서도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는 상태로 바뀌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 자체로는 이제 뇌에서부터 통증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악마의 병이라 불리는 CRPS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만성 통증 질환으로 바람이 불거나 옷깃만 스치는 것 같은 미세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출산의 고통이 8단계라면 CRPS의 고통은 10단계로 통증이 훨씬 심각합니다. 5년 전 수술 사고로 인해 CRPS에 걸린 40대 남성입니다. 단단한 공이 와서 내 몸을 때리는 것처럼 아프고 칼로 찢는 것, 째는 것 같은 그런 진통제를 먹지를 않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CRPS는 대부분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과 손상 때문에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작은 손상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심각한 수면 장애나 우울증, 심할 경우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한 다음에도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기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이러한 아주 난치성 이런 만성 통증으로 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CRPS처럼 만성 통증 증후군에 걸리면 통증을 감소시키고 증상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과 물리치료 또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통증이 심한 만성통증 증후군 환자들에게 척수를 둘러싼 경막에 전극을 이식하는 척수자국술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 스스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몸의 자세 변화에 따라서도 일정하게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서 일상생활이 원만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교통사고 이후 극심한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었다는 CRPS 환자입니다. 수술 받고 난 상태로서는 지금 통증도 많이 감소가 됐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걸어다니고 하는 데는 큰 지장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화분도 좀 키우고 뭐 좋아하는 쪽으로 산책도 하고. 이 남성은 염증과 통증 조절을 관할하는 뇌와 신경이 퇴화를 막기 위해서 가벼운 걷기나 체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CRPS에 걸리지 않으려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평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만성으로 악화되지 않으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이야말로 백세 건강